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온라인 화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를 누르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증, 통장, 휴대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 버튼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기간은 5월 25일부터 그냥 쭉 진행이 되니까 조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스크 구입하는 것처럼 요일제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누르면 먼저 1단계 이름,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지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2단계 본인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아래 체크 박스를 다 선택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광고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체크를 빼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 화면처럼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 인증번호를 받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이 성공했으면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보를 줘야 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등록 확인했을 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무시하시고 아래 사업장명 개인택시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신주소나 구주소나 상관없으니까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전화번호는 집 전화번호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본인이 아까 준비하신 통장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운수사업자 여부에 체크를 해주시고 차량번호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하시면 사업장 주소하고 차주명이 나옵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밑에 필수라고 되어 있는 체크 표시를 다 체크해 주시고 신청하시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데이터베이스 에러가 떨어져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후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도움을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 화면에서 다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실 때 이미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는 문구가 나오면 그 다음 날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는 신청 다음날 가능하고요. 밑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해당 구에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통화량이 많아요. 통화량이. 참고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사항이나 이런 걸 연락해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